피에로 니무스 보스의 작품 일곱 가지 죄악과 사마리 그려진 탁자. 오늘의 주제는 정욕인데요. 그림을 보면 두 쌍의 남녀가 천막 안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릿광대는 흥을 돋우기 위해 과장된 공연을 합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악기는 무질서한 쾌락을 뜻합니다. 이렇게 정욕은 성적 쾌락을 무질서하게 추구하고 즐기는 것으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음란물 있잖아요. 거의 버릇이죠. 인터넷 뉴스 기사만 클릭해도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빈번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니까 아니 저조차도 문제의식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름이 되니까 밖에 나가면 학생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옷차림 때문에 눈을 둘 곳이 없다니까요. 정욕은 항상 음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이 정욕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반박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 혼전순결이라든지 뭐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결단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성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성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질투의 감정도 그렇고 교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들이 나누게 될 모든 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 본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능이 죄는 아닌데요, 본능이 죄는 아닌데 본능대로 살면 죄가 됩니다. 본능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말씀 안에서 만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욕과는 구별이 되는 이 탐색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인격적인 사랑, 우리들의 헌신과 윤리적 책임을 수반하지 않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탐색 혹은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고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생각할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 말씀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터랙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묵상한 글을 제가 좀 받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김양재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결혼주례를 설 때의 일이었습니다. 신랑이 하도 싱글벙글하기에 신랑이 결혼식 날에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눈에 띄게 웃고 즐거워하기에 무엇이 그리 좋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신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디데이인데 그럼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결혼할 때까지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고자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는데 오늘 있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웃는 신랑의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분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양갓집이 다 성당을 다니는데 벌써 살림을 차리고 살 정도로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신부님의 기도도 미리 받고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보고 과연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고 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것은 정말 이해되는 일입니다. 그날 결혼식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인내하고 기다린 신랑의 기쁨이 미리 함께 사는 신랑의 기쁨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묵상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금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물론 우리들이 성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정욕대로 우리들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과 그것을 절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의 성욕과 정욕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벌써 이 말씀 들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무슨 말이 나올지 다 그려질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욕이죠. 성적인 죄에서부터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더럽혀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릇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 성경에 보면 이 부분 그릇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주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부들은 벌써 주방이 그려지죠. 여기에 컵을 놓는 장도 있고 여기에 접시를 놓는 데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무언 것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꺼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더러운 그릇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도 폐기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용도대로 만들어졌는데 용도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용도가 폐기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마치 찬장에 쟁겨져 있는 그릇처럼 우리들이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모두 다 쓰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느냐 쓰시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또 이 정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빤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년 다윗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장군들은 다 병사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있다가 황혼녘에 일어나서 저기 황혼녘의 옥상을 거닐다가 저 너머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다윗이 그 여자가 누구냐를 물어보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려다 동침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죠.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다윗이 황혼역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저기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이고, 쉬운 얘기를. 절에도 봐요. 아니, 남자 중에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목욕하는 여자 있는데 안 볼 남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뭐 특별한 남자가 아니고 저는 정상적인 남자라면 볼 겁니다. 아마 여자들도 남자가 목욕하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는 이런 성적인 그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 여자를 보고 성욕이 정욕으로 변화되어서 그 남편이 있는 아내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여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정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두운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일,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정욕의 문제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에게 성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니라. 네가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면 내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너무 말을 막하죠. 왜? 내 입이니까. 그래서 저는 교인들 가운데, 아니 사람들 가운데 음담패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동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대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손을 대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손을 대는 행동들, 그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악수할 때 젊은 여자들하고는 악수 안 하고 60 넘은 여자하고는 제가 다 악수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60이 돼도 아가씨 같아요. 구별이 안 돼요. 저 요즘 60 넘은 여자들하고도 악수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로님들과 교인 제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려야 할 것을 참 철저하게 가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유익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인격적인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사명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정욕에 무릎 꿇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이긴 사람, 그것을 이겨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욕을 현실 도피의 죄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실 도피. 자,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 다윗은 그 해에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혼자 남아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미 다윗 왕조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이쯤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 않아도 전쟁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혼자 궁궐에 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저에게 든 생각입니다. 하나님, 정욕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될, 끝까지 싸워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마지막에 여러분 나갈 때까지 제가 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저에게 부족함이 많고 저에게 많은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고 만일 제가 설교하는 중에 죄송해요. 제가 어떤 부적절한 관계로 누군가 교인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정욕에 빠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근데 모두에게 슬럼프가 찾아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시기였을지 몰라요. 아, 이쯤 하면 됐다.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혼자 쉴 수 있는 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많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때때로 정욕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바로 그런 슬럼프는 아니었을까. 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이쯤 되면 안정되었고 이쯤 되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슬럼프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근데 다윗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닌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잠자야 될 시간에 잠을 자고 일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시간과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머물 장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정욕에 빠지기 쉽게 되는 거죠.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휴가 피크, 바캉스 시즌이 들어옵니다. 신문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바캉스 베이비를 막아라. 바캉스 시즌이 지나면 임신 중절 수술이 급증합니다.
바캉스 시즌에 임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상을 벗어나는 시간에서 우리의 성욕이 정욕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을 일들을 우리들에게 돈이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권력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비인격적으로 성을 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정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정상적이어야 될 성욕이 정욕으로 바뀌어지는 것. 다윗이요,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이성을 잃어요.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밧세베가 이뻤다라고 하는 글은 없습니다. 다윗에게 예뻐 보였습니다. 누가 그러죠? 황혼에 목욕하는 여자가 제일 아름답다고. 예뻐 보이는 겁니다. 또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오래전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남자들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운동 같이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자료에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의 총재였던 분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옆에 앉은 여인이 비행기에 타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릴 때 물어봤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적 일탈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정욕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이건 영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음행, 성욕이 무서운 이유는요, 제가 4부 설교를 이제 조금 이따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제가 청년 예배 때 할 거예요. 음란물을 보는 거나 이 성적인 문제들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자기 몸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음행을 했다고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고민했고 그의 죄를 알았을 때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했냐?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죠. 다시 쓰십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다윗이 받아야 될 대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낳았던 아들이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제일 큰 비극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왕이었으니까,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배달은 그런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두 형제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어느 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합니다. 다윗이요, 그 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다윗이요, 그 압살롬을 용서해가지고 다시 드리지만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인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쫓겨납니다. 왜 다윗은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혼내지 못했을까요? 다윗 스스로가 자식을 혼낼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며 왕궁 위에서 자기의 아들이 자기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거기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 정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영어로는 abus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목사의 지위에서 교인들에게 성추행하는 것, 내가 권력을 가지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돈과 권력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비인격적인 정욕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결혼에 대한 문제도요, 인격적인 결혼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대한 문제로 결혼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성욕과 이 사랑에 대한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숙제가 있죠. 어떻게 우리들이 이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이 본능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정욕적인 것이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끗하게 하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러워졌지만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모르겠어요.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내밀한 것을 누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더러워진 우리, 더러워진 과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들이 완전히 버리거나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너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도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하면, 우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정욕에 물든 죄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안 순간 침상이 젖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물론 그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매를 통해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영적 간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제가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본문 말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중요한 게 피하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 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욕을 피하십시오.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자,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한옥 목사님이 새로 쓴 책인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 이 책에 보면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요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음란물 중독에 빠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유를 알려고 음란물을 봤대요. 왜 애들이 빠지는가. 그러다 청소년 사역자가
음란물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욕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아,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인풋이 있으면 틀림없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저도요, 똑같이 인터넷 검색하고 뭐 다 해요. 이메일하고 다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디를 누르고 어디를 검색하고 무슨 기사를 봐도요, 아무튼 예쁜 여자와 벗은 여자들이 떠요. 그죠? 저는 근육 있는 남자는 잘 안 보여요. 여자만 보여요. 여자들은 근육 있는 남자가 보이나요? 여자가 보이나요? 아니, 우리들이 이거 벗어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기서 아, 나는 이길 수 있어, 계속 보면서 난 이겨, 난 괜찮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인풋을 하지 않는가, 이것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마지막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요,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낙하산 한번 타는 게 소원인데 군대 있을 때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그런데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옆에 누가 타가지고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같이 하는데 제 아내도 딸도 아들도 같이 이렇게 탄 거예요. 그 샌디에고 그 절벽에서요, 이렇게 쫙 타고 내리면 이제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말 사뿐히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쫙 내려가는데 뭐 무섭기는 하지만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태우고 가는 사람이 저에게 탁 공중에 떴는데 요 밑에가 누드비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도 있고 이렇게 애들도 있는데 바로 눈이 가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요, 구분은 안 되는데 누드비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저 정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문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눈이 가고 우리들이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아무도 없는 그 집에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데 이 아내가 동침하자 그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 순간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둘이 동침하자 그랬을 때 생각해보고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갔다면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아마 요셉에게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경우의 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 여인을 박차고 나가는 것보단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정욕의 순간에 묵상을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옷을 벗고 뛰쳐나갑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정욕은 우리들이 묵상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피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드러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표명하고 살아가는데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무척 불편합니다. 왜? 세상에 수없이 펼쳐진 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름의 바캉스 시즌을 지나고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고 어디를 가고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슬럼프가 오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떠나는 순간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중에 정욕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지난주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를 마치고 이야기하는데 한 분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회사를 다녀요. 어떤 그룹의 임원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요, 직원들이 이 장로님을 부를 때 그 회사에서의 직책을 부르지 않고 장로님이라고 부른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직책을 부르는데 우리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로님은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하다. 직장 안에서 직책이 아닌 장로님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 훌륭하다. 왜? 장로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정욕을 피하는 길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정욕을 피하는 것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은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막대기를 하나 놓고 제가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이 무거우면 세상의 일이 가벼워집니다. 세상 일이 무겁게 자리를 잡으면 거룩은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욕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일로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정욕을 대하는 태도가 같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저희 부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저는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다른 어떤 목사님보다도 우리에게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주일날 새벽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능력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단순히 피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분주해야 될 수 있는가?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것이 있죠. 기억을 더듬어 대답해 보세요. 옛날 교회 성당 앞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성수가 있어요. 성수. 물을 떠놨어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 물로 이렇게 닦고 뿌리고 들어가기도 하죠.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성수가 더러워져요. 파리가 깨끗해져요. 네?
성수가 능력이 있으면 빠진 파리가 깨끗해질 거고요. 성수가 능력을 상실하면 파리 때문에 성수가 더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에 분주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룩해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거룩을 상실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축구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수비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축구에서 그런 얘기하죠. 최선의 수비는 뭐라고요?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라고 말을 해요. 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젊은 부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례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십시오.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수준을 높이십시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도덕이 깨어질 때고 도덕이 깨어지는 것은 영적인 수준이 깨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세워야 도덕이 따라가고 도덕이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사람.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악은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일이 없어지면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악은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합니다. 제가 정욕에 빠지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만일 정욕에 빠져 죄를 짓고도 이 자리에 선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에게서 일어났던 일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 정욕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결과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런 일에서 제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깊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으로 그가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왜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요? 저는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다 우리를 부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위해 소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들은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도 용서하셨고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행여나 우리들의 감춰진 과거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힘든 일들의 대가는 내가 받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쓰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귀한 우리의 헌신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여지는 물질,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로 분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